요즘 드론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땅은 넓고 사람은 적은 농촌에서도 드론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 위로 드론이 순식간에 날아오릅니다. 마을 위를 선회하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마을 구석구석을 촬영해 실제 지적도와 차이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그 항공사진에 의해서 일정 부분 출장 가지 않고도 이렇게 그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 경비적인 차원에서도 산불이 나면 산불 위치와 지형 정보, 바람 방향 파악까지 드론의 몫입니다. 진화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도 드론이 산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산불이 일어난 현장에서의 그 연기 방향과 그 연기 방향으로 인해서 퇴로라든지 아니면은 진압 작전을 갖다 펼 수 있는 어르신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드론이 수색을 돕습니다. 넓은 산악 지형을 수색하고 여름철 수해가 발생해도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어떤 조난자 수색 등에 투입을 했을 때 공조 체계를 이뤄서 서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고 요구주자의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밖에도 농약 살포와 작황 관찰을 위한 농업용 드론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더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 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